여기에 지방이 많은 이유도 지금 라운드 숄더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지금 여기 지방층이 되게 두껍잖아요. 여기랑은 틀리잖아요. 네. 예, 지방층이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가 굽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명치 들어볼게요. 숨 크게 마셔. 더 크게 마셔, 더 크게 마셔, 더 크게 마셔. 큽니다. 차렷. 이게 벌일걸요, 지금 이분은? 이러고 10분만 있으라고 하면 벌 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등 운동을 한다. 그럼 가만히 또 등 운동 얘기인데,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니 한번 해보세요. 이 자세 풀지 말고. 주먹 쥐고. 꽉 쥐어. 다시 뒤로 쭉 빼고. 천천히. 천천히 뒤로 내려. 팔 뒤로 보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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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다시. 그렇게 10번만. 둘. 엉덩이 뒤로 살짝만 뺄게요. 더 빼. 살짝 허리 숙여시고. 예. 내려보세요. 쭉. 어디가? 여기요. 응. 아프다, 씨. 갔다가 다시. 셋. 오고. 정지. 이 뒤에서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대로 있어요. 외국 선수 눈 같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마다 라운드 숄더가 있는 방식이 다 틀린데, 제가 교정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키다리 형을 봤을 때는, 키다리 형은 이렇게 운동을 해나가면 충분히 잡힐 거예요. 그대로 쭉 뻗었다가, 팔 쭉 펴야 돼요. 절대 구부리면 안 돼요. 손 살짝 이렇게 오셔야 되고, 뒤로 그냥 보내봐봐. 다시 아까처럼. 정지. 들렸어, 어깨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 다시. 갔다가. 둘. 그대로 쭉. 힘 다 들어오게. 다시. 셋. 바로. 넷. 정지. 어깨 더 누르고. 다시. 갔다가 그대로 천천히 스탑 오고 다시 천천히 오고 세 번만 더 하나 다시 둘 한 번 더 셋 요런 거나 그대로 올려 손 올려 힘 빼지 마 올려 앞으로 나가니까 쭉 올려볼게요 위로 그대로 뒤로 가서 올려봐봐 이렇게 요렇게 더 뒤로 가 텐션 들어게 올리셔야죠. 요렇게가 수평이에요. 지금 저거 대각선 수평. 그 상태를 그냥 옆으로 그대로 팔꿈치 구부리지 말고 그대로 와. 정지. 버텨야 돼. 아까처럼 힘 줘야지. 명치 들어서. 네, 다시 그대로 천천히 가보세요. 다시 와. 둘. 쭉. 더 내밀어야 돼. 다시. 셋. 벌려야 돼. 더. 다시 넷 30몇 년을 굽어서 살아온 거를 밴드를 잡고 한 20번을 해가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많이 해야 되겠죠 한 10번만 하시죠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넷 Yeah. 괜찮아. Hot speed raps like a heart attack. Fast fatal heart impact. Past painful scars. In fact, I blast tasteful bars and pass. I back up my actions. Fact, don't ask. Grab reactions. Jacked attack with every word. Then act with class as they hear me snap. I got nothing to lose. Cause I fought and felt the bruise. 지금 체형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약한 편이니까 여기 운동을 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리얼빌더 송기석 선수님과까지 이제 팁을 한번 배워봤는데. 와 기회만 된다 그러면은 자주 찾아뵙고 제가 올게 아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한 시간 운동한 거보다 짜장면 먹는 것만 이런 것만